지급을 하냐 마냐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편의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.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고 또 받을 수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. 엄하은 기자. 네, 엄하은입니다. 네, 결국은 편의점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. 네,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역기초자치단체에 편의점을 소상공인 손실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. 앞서 중기부는 소상공인 약 8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2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편의점만 제외했는데요. 편의점 업계는 야간 영업 시 실내 취식 금지 등의 영업 제한을 받아왔지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반발이 컸습니다. 이번 결정으로 매출 하락 등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편의점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. 점주 입장에서 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? 네, 편의점 점주들은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.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편의점의 방역조치 이행 상황과 매출 등을 파악해 지원 대상 목록 등을 중기부에 보낼 예정인데요. 중기부는 손해사정협회와 연계해 각 편의점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고 결정이 나면 알린다는 계획입니다. 중기부는 이르면 이달 말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분기별 손상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,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.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.